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붕어 키홀더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키홀더는 쉬운 수준의 작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하실 때에는 키홀더를 만들 때 같은 모양인데 대칭이 되도록 두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단부터 서로 대칭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이을 때는 번호 순서대로 이어주셔야지 쉬워요. 번호 순서대로 안 이으면 바느질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1번이랑 2번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2번 다음에는 3번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4번을 붙이고, 이런 순서대로 이어주세요.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는 창구멍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홈질 또는 박음질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단은 두께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박음질로 합니다. 그런 다음 지느러미의 뾰족한 부분 가위로 시접을 평소보다 좀더 작게 잘라주시고요. 조금 쏙 들어간 부분에는 가위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으세요. 먼저 연결해 놓은 목통 부분에 지느러미를 위치에 맞추어서 고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컷지가 완성되면 시접을 정리해 가면서 다림질을 해주세요. 다림질 하지 않고 바로 바느질 하셔도 되지만 다림질을 해주셔야지 훨씬 예뻐요. 다림질이 끝나면 이제 눈을 붙여줄 건데요. 눈은 그냥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위치에 맞춰서 시침핀을 꽂으시고 공구르기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 동그란 원 같은 모양의 아플리케가 조금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해주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은 반드시 마분지 같은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홈질해서 당겨주시고 다림질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을 빼내고 나서 그 모양, 동그라미 모양이 잡혀 있는 거를 아플리케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과 같이 솜 위에 안지를 놓고 그 위에 겉지를 놓고 그리고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주시는데 이때는 정말 꼼꼼하게 박음질 해주세요. 작은 작품일수록 바느질이 더 간격이 좁고 꼼꼼해야지 예쁘게 나와요. 박음질이 다 끝나고 나면 솜을 먼저 잘라줄 거예요. 시접 부분에 솜을 먼저 잘라주는데 최대한 바짝 자르시는 게 좋아요. 이때 바느질에는 실이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바짝 잘라주세요. 시접도 0.7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키홀더 할 때는 시접을 한 0.67까지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은 더 짧게 잘라주시고 쏙 들어간 부분은 가위박을 넣어주시고 그래야지 뒤집었을 때 모양이 잘생기고 예쁘겠죠?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주세요. 초보분들은 이렇게 창구멍이 곡선 부분에 나 있을 때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손으로 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퀼팅을 해줄 건데요. 일단 원단과 원단을 이어넣는 부분, 시접이 없는 쪽에 모두 퀼팅 해주시고요. 아프리케 있는 눈 주변에도 퀼팅을 해주세요. 이 작품뿐만 아니라 퀼트 하실 때 아프리케랑 패치 있는 부분은 기본 다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방금 시접자 쓰는 방법을 설명했죠. 시접자는 간격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씩 밀어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퀼팅을 안 하시면은 작품이 확실히 조금 덜 이쁜 것 같아요. 퀼팅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뒷면 붙일 건데 공구르기 또는 감침질로 하는데 겉지와 겉지끼리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공구르기나 감침질 둘 중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는 공구르기가 좀 더 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감침질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겉지 바느질이 끝나고 나면 안감과 안감을 한 번 더 공구르기 해주시면은 작품이 훨씬 더 튼튼하고 예뻐요. 저는 일단은 지금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퍼를 달 건데요. 지퍼는 작은 작품일수록 조금 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먼저 표시해 주세요.
시침핀으로 위치에 맞춰서 꼼꼼히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 부분, 양 가죽의 끝부분은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꺾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지퍼는 보통은 홈질이나 반박음질로 안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겉지와 지퍼를 공그르기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홈질로 안쪽에서 홈질이나 반박음으로 하면은 작품을 다 만들고 나면 지퍼를 닫았을 때 안감이 보여서 조금 덜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겉지 반드시 겉지와 지퍼를 공그르기로 달아주세요. Thank you.
자,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눈구슬만 달아주시면 돼요. 이제 검정 눈구슬을 단추를 달아서 작품을 완성하시면 됩니다.